get the microphone, put it on speaker. I said I can't hear you, so you need to speak up. 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지난 했던 추위가 이제 싹 물러가고요. 화창한 봄날입니다. 시청자님들 행복한 봄날 되세요. 농성동 가고 있습니다. 농성동에 총 3곳의 식당을 촬영했었거든요. 진흙 불고기, 육회 비빔밥 5,000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 예술. 세 번째는 금모래 국밥주. 구독자 한 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농성동에 이 식당을 꼭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들 좋은 정보 주셔서. 블라인드를 걷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광이 들어와야지 화면이 예쁘게 나와요. 저기 네. 그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구독자 한 분이 여기를 가보래요. 아, 그래요? 제가 여기 농성동 식당들 세 군데 촬영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가보래요. 그리고 메뉴를 딱 찍어주더라고요. 머리국밥을 먹으래요. 머리국밥을요? 네. 서구청 분이? 네. 그러니까 성함도 몰라요. 이메일로. 여기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직접 먹어봤던 집이라 집이기 때문에 네, 네. 블로그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부산 분이라고 하셨죠? 네, 부산역. 시집 오셨어요? 아니요, 친정은 여기예요. 근데 제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부산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오신 거예요. 광주로요? 광주로. 아빠 고향이 광주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중간에 그냥 학교를 다 마치고 온 나이여서 저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부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시집까지 전 다 하고 갔다가 온 거예요. 저는 대구 사람인데요. 부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실시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녹화해서 편집해요. 편집해서 올려요. 어떻게 잠시 들어가봤긴 들어가봤거든요. 예, 15분에서 한 길 때는 한 30분까지 먹었어. 저는 국밥 좀 먹으면요 밥을 말지는 않는데 와 이거 쌀이 봐 윤기가 반질반질해. 밥 주는 밥인데? 저는 이거 밥을 좀 넣어서 소금을 넣어. 어우 좋은 냄새다. 우와 머리고기. 이 국밥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머리고기가 우와 와 이거 엄청 많이 주셨는데? 저는 국물 음식 먹을 때요 후추를 항상 칩니다. 맛이 좀 달라요. 괜찮네. 부대찌개 혹시 깔끔한 맛이네. 그리고 여기 부산에도 여사장님이 이거 술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준 초콜릿이래요. 뭐 2009년에 왔다가 전라도에요? 광주에. 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냥 광주가 좋아서 화정동에 그 주소를 옮길 뻔했어요. 지금 광주 사람으로 가는 거죠. 너 타면 좋아. 국분도 안 됐구만. 그렇죠. 구석구석 잘 알죠. 맛있게 드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여기를 추천한 이유를 알겠다.
고기 두께 봐요. 와. 대접시 술집 또 하나 뚫고. 깻잎에 밥을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Thank you, subscriber. 이거 지금 머리 빼는 시간이어가지고 이거 머리 부위에 있는 볼살이 어디냐? 진짜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이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지금 마치 기절하네. 머리를 빼는 시간, 머리 뺀다? 네, 머리가 가마솥에 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잘 왔네. 저는 사람 없을 때 와야 촬영할 때 불편함도 없고 그래서 어중간하시네요, 나는. 이 시간 되니까. 근데 이거 잘 왔네. 앞으로 자 지금 몇 시? 지금 몇 시죠? 조금 다양해요. 한 지금은요 이제 3시 다 됐어요. 오늘 살짝 늦게 뺐어요. 늦게 뺐어요? 네. 그러니까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시면요. 이거 얼마 안 나오는 거 이거 그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잠깐만 여기 영업 시간 좀 알려주세요. 몇 시 오픈이에요? 여기는 10시에 오픈해서 9시 반에 9시 반? 네. 브레이크 타임 없습니다. 국밥집은 네, 브레이크 타임 없어요. 어 맛있다. 여기 돼지고기 봐. 여기 소고기 장군 같은데? 맞죠, 맞아요. 네. 와. 김치 맛이 좀 독특해요. 전라도식 김치는 아니고 약간 경상도 삐를 나는. 국밥 줄 알아서 국밥 먹어야 되는데 아까 그 올살 있죠 이제 다 먹어버렸다. 돼지 한 마리에서 올살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는 불가능하다. 전구지 봐. 전구지 봐. 부산분들이라서 전구지 이거 많이 좋네. 깍두기 하나 딱 얹지가 전구지랑 밥이 아까 머리국이 아직 5월 아닙니다. 저는 봄과 가을이 없습니다. 저에겐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제가 소머리든 돼지머리든 물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일단 삶잖아요. 삶아서 눌러버리잖아. 그래서 소든 돼지든 물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전 메뉴 포장 가능한데 국밥은 2인분 이상이잖아요. 근데 반찬 제외한다고 했는데 국밥을 많이 주시겠죠? 네, 맞아요. 양이 더 많아요. 포장 양이 더 많아요. 반찬 안 주면 되지.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동네분들이 그렇게 잘 안 받더라고. 해산품들도 많고 이래서. 근데 이거 아니에요. 1인분도 가능하다. 네, 1인분도 가능하고 반찬도 나가요. 왜냐면 저희가 배민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배달도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배달 나가듯이 그대로 반찬도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남 사투리랑 경북 사투리가 좀 잘합니다. 아, 좀 세요? 아, 예를 들면요. 부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한민국. 근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대한민국. 저 영업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일요일은 쉰대요. 네,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 쉬고 그러면 다른 공휴일 빨간 날을 또 쉬어요. 다 근무합니다. 다 근무, 다 영업합니다. 일요일 말고는 다 근무합니다. 예, 일요일만 쉽니다. 운동하셨어요? 저 옛날에요. 이게 딱 이게 골격 이게 딱 운동선수. 저 축구도 좋아했어요. 근데 인물이 좋거든요. 나오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나오시면 안 돼. 그래갖고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부엌에서 한참 뭘 끓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부엌 일들을 뭘 하신다. 보통 국밥 24시간인데 이 거리 자체가 이렇게 밥대가 아니면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녀요. 그래서 24시간은 할 수 없고. 근데 괜찮네.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역대급 영화 안에 나한 손가락을 들 정도의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삼체라는 영화예요. 제목이 삼체예요. 영어로 하면 Three Body.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Something insane. But true. It started a long time ago. Back in 1977, they detected a sequence. Called it the Wow Signal. They are coming. Who are they? When your consciousness ends in one world, it could continue to exist in many other worlds. Bitter Earth. 8부작짜리 영화고요. 저는 영화 이렇게 마지막 엔딩 크레딧까지도 좀 보는 편인데 감독들이 회차마다 달라요.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소설인데 중국의 천재 소설가라고 불리는 류 진신 원작을 바탕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각색했는데 와 영화 진짜 몰입감 쩝니다. SF 외계인 영화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외계인 영화 손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 조디 포스터 나오는 콘택트, 두 번째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세 번째는 프로메테우스. 이 세 편의 영화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실제로 콘택트 같은 경우 칼 세이건이 시나리오에 직접 참여했고 콘택트에 그 외계인들이 보내준 우주선 설계도 그 아이디어는 칼 세이건이 직접 낸 거예요. 유명 물리학자죠. 인터스텔라도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그분이 직접 참여했고. 프로메테우스는 리들리 스콧. 영화는 외계인 인류 문명설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 전개되는데 아무튼 저는 설득력 있는 SF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들기 힘들죠. 그런 영화는 고생 다 받아야 되고. 근데 이 삼체가 역대급이에요. 앞서 말했던 그 세 편의 영화를 다 능가할 정도로 완성도예요. 근데 이게 8부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8부작이 시즌 1이고 시즌 2, 시즌 3까지 있어요. 그 원작 소설 자체가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작 소설 1편을 시즌 1, 2권을 시즌 2, 3권을 시즌 3 이렇게 계획을 했대. 근데 와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잔인해요. 8부작 중에요 5편일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공포영화로 바뀌어버려요. 장르가 외계인들이 메시지를 날리거든요. 지구인들에게 너희들 침공하러 갈 건데 왜 침공해야 하는지 설득이 돼. 우리 영화 보면
보면 보통 지구인들은 아군, 우리를 침략하는 외계인들은 적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국주의, 뭐 식민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당하니까 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이 날리는 메시지를 보면, 들어보면 아주 얘들 말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3체 꼭 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와, 진짜. 요즘도 자주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제가 삭제하거든요. 예전에는 더 했지. 저는 먹방 유튜브 아닙니다. 저 엄밀히 말하면 식당을 소개하는 거죠. 가성비 맛집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영상 왜 기냐? 그럼 말이 왜 그래 많냐? 맛있게 먹기만 하지.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잘 가르친 제자들도 유튜브 하라고 했을 때 먹방 잘 먹겠습니다. 저는 먹방 요즘 컨셉 아닙니다. 많이 먹지를 못하는데 왜요? 사실 탄산 설탕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안 먹어요. 이런 것도 제로 사이다나 제로 콜라 줄여서 이거 먹어야지. 어우 시원해. 이게 부부 국밥 괜찮습니다. 부부, 젊은 부부가 열심히 장사하는데 이 길을 한 번씩 이렇게 슥슥 지나가면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점심 때. 아침에도 한 번 지나가면 많아. 저녁에도 이렇게 술안주 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은데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하자면 저는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유익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러지 막 돼지가처럼 먹고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아, 새로 손님 오셨는데 이분도 머리국밥 드셨어요. 이 집이 머리국밥 유명한가 봐. 손님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지금 식사 되냐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제가 식당 사장인 줄 생겼나 봐. 거기다 먹어갑니다. 다 먹었습니다. 사장님들하고 수다 떨고 인생 얘기하고 뭐 이러느라고 한 시간 넘게 했는데 장사이신 저 아카데미가 뭐예요? 이제 마케팅 전략 같은 거를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한 100명 넘게 지원해서 35명이 선출돼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만 아, 이 명패 수료증을 주고 수료증하고 요 앞에 보시면 네. 장사이신 명사를 다 줬어요. 이게 몇 개 없어요. 서구에서 35군데밖에 없어요. 서구 통틀어 저도 경상도 말 쓰고 사장님 경상도 말 써서 여기 뭐 경상도 맛집 아닙니다. 광주 맛집입니다. 저희는 100% 광주 음식입니다. 저희 지금 요 광주 온 지는 한 3년 4년 됐고요. 네, 얼마 안 됐네. 여기 장사한 지는 이제 한 1년 6개월? 그래서 가위가 깨끗하구나. 네. 아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안녕하세요. 예.